오늘의 퀴즈입니다. 일본 열도를 점령하고 후스로 돌아온 소녀시대. 야~ 선배님께 예 직접 한번 인사를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근데 진짜 은혁하고 온유는 네. 소녀시대 처음에 이렇게 연습하고 그때부터 봤지. 그때부터 쭉 봤잖아요. 저희 후배죠. 네 저희 후배. 둘 다? 네. 오 후배예요? 네 후배예요? 데뷔한 지금 아니잖아요. 선배인데. 아, 데뷔한 건 선배지만 네, 연습생으로 연습생 후배군요. 네.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아니 은혁 깜짝 얼어붙을 때 봤겠네. 네. 네. 처음 들어온 날 전 너무 상상이 되고 어땠어요? 어땠어요 은혁? 어땠어요? 들어갔는데 예. 은혁 씨 혼자 이렇게 핸드폰 만지면서 앉아 있더라고요. 예. 딱 저는 딱 들어갔을 뿐인데 예. 그때가 13살 때였거든요. 13살인가? 네, 아무튼 초등학생 때. 예. 근데 은혁 씨는 저보다 오빠인데 갑자기 확 일어나서 부스터로 인사하더니 여기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더니 잘 가는 친구네. 네. 주님이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완전히 긴장 상태에서 같이 입고 생각해요. 야, 이렇게 변하네. 네. 지금 용된 거죠? 너무 용됐죠. 진짜 용된 거죠? 아, 오늘도 오늘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야, 기억 좀 하게 해. 오늘만 기억하면 좀 인터트 봐서 인터트가. 기억 못해서 참 다행이다. 이유는 네. 굉장히 머리가 짧았어요. 아, 맞아요. 네, 짧고 네. 교복 입고 약간 네. 밤토리 같았어요. 이제 소녀시 한번 드러내 볼까요 한번? 짜증나게 머릿속에 있는 소녀가 바로 들어볼까요 몇 명만? 대표적으로 한 명만. 아 일단 대표적으로 핫 아이콘. 예. 유리 씨. 어 유리의 첫 네. 모습 어떠세요? 왜? 유리 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뭐 소녀시대에서 또 섹시를 담당하고 있고 흑진주. 어. 굉장하잖아요. 그 신비감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예. 당시에. 그때 제가 처음 봤을 때 유리 씨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공룡 중에 뭐라고 무슨 공룡인데 공룡 공룡 개인기 좀 개인기로 특이한 개인기. 저희 그 사무실에서 그 주말마다 그 개인기 이제 검사를 해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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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예요. 아, 자기 잘할 수 있는 노래가 다 포함된 건데. 너만의 춤, 뭐 너만의 노래, 예. 어, 개인기로 한번 준비해와. 근데 혼자 공룡 있는 거. 아니, 공룡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로. 아니, 아니 오빠 분장인데 뭐 어때? 이렇게 안 받아주면 못해요, 더 이상. 소풍 만날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설득해서 질서가지고. 자, 더 이상 안 받아주니까 하지 마세요. 예. 근데 공룡 말고도 예. 전지현 씨가 가장 그 휴대폰인가요? 깨라! 하면서. 깨라!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 그것도 같이 두 가지를 준비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0년 11월 16일입니다. 저 유리가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이렇게 전지현 씨의 개럽입니다. 개럽! 개럽! 아니 은혁이 생각할 때 또 또 다른 멤버 첫 인상 기억나는 건 없어요? 아 소녀시대 중에서 예. 아
얘기해주세요. 센 걸로 해주세요. 그래. 일단 유나 씨는 지금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아. 유나 씨는 정말 그 이렇게 단아하고 예. 준비된 신인이라고 예. 조용하고 예. 친구 없고 친구 없고 아니 벽에 이렇게 다니고 벽에 선이 하나 쭉 가 있던데 예. 유나 이렇게 긁은 거구나. 네. 아. 지하 수술 가면 땅이 움푹 패인데. 네, 그거.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누나 좀. 누나 좀. 네. 움푹 패인데. 가다는데 친구 없고. 써니 씨는 어땠어, 써니? 써니 씨요. 써니 씨는 사실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네요. 왜? 회장님과, 회장님과. 아, 그럼요. 친인척이기 때문에. 좋았어요. 최고였어요.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전화기를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수만 형 예.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아 걱정하지 마. 예 예. 아 지금 녹화 중이니까 끊어요. 너무 좋아. 아 지금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 너무 웃겨. 예 예. 저도 사랑해요. 신동엽처럼 해야 돼. 아, 오, 아니 연락이 사람들한테 꼭. 자, 내가 할게요. 힘이 있는 곳에 신동엽이 있어. 역시 동엽이라고는. 아 최고예요. 최고. 요즘에도 이렇게 숙소에서 가끔씩들 해요. 어때요? 개인기 연습. 솔직히 솔직히. 개인기라기보다는요. 그냥 수영이가 좀 뭐든지 되게 다 잘 따라해요. 되게 맛을 잘 살리고. 알죠 알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또 수영 씨가 잘하는 개인기 있잖아요. 아, 저 힘들어요. 지금 당신은 요즘 소녀시대 데이터가 저희가 없어요. 해외 네. 진출해가지고 일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다 한다고 하는데 네. 한국이라서 지금 아니에요, 약간 아니에요. 한국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없겠죠. 도시 평화 비하 이런 거 안 합니다. 일파만 퍼주시는 게 잘해주세요. 예. 예. 아, 일본에서 그렇게 맛깔스럽게 예. 다 하셨네요. 이게 예. 진짜 똑같은데 수영이가 한번 하면 진이 확 빠지네요. 아, 그래서 네. 오늘 힘들 거예요. 뭐, 만약에 딱 한 번만 그러면 네. 딱 한 번만 하시다. 왜 자꾸 시켜주시면 안 돼요. 목소리로 해달라요. 수영씨 약속할게요. 가장 개인기 마스코트예요. 우와. 뭐든지 잘 따라 하시는 수영씨. 저 대물의 고현정 선배. 아, 대물의 고현정. 아, 그거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예. 아. 아니, 그. 똑같이 납치했는데 일본 기자들이 살아서 돌아오고! 왜 우리 남편은 죽어 돌아와야 했습니까! 감정을 좀 잡아. 예, 예. 주눅 들었다고 그래요 앞에서. 진짜 약간 믿고 살 사람은 참 좋다. 아니요 오늘요 예. 이렇게 소녀시대 전체 여러분을 모으기 하늘의 별따기.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죠 멋있게. 다 나오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코너 하나 만들었어요. 어떤 코너요? 어, 이름하여 네. 네. 소녀를 말해봐. 재미없다고요? 이게 몇 줄 알아보라서 약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네, 네. 소녀를 말해봐. 아니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하나 시켜서 오늘 대답 쏙쏙 빼오는 거 어때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지목해서 네, 궁금한 점. 그렇죠. 지목 토크. 우리 수영 양이 좀 궁금한 점 한번 물어볼까요? 수영 양은요 원래 일본에서 먼저 데뷔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 그 시절 사진이 공개됐던데. 기분 어떠셨습니까? 예, 그때 저 오히려 그때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의 느낌을 더 좋아해요. 그때 너무 가녀리고 긴 생머리에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예전에 리틀 전지현이라고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사무실에서. 저는 솔직히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 수영 씨가 그 어렸을 때 제일 예뻤었어요. 정말. 아 그러면 솔직히 수영한테 좀 마음이 있었나 그때? 네? 이거 아니, 솔직히 뭐 맨날 있었어요? 아 당연히 있었겠죠. 어렸을 때 게임방 같이 가자는데 마음이 있어서 가자는 거지. 수영 씨가 저를 좋아했어. 어? 수영 씨가 저를 좋아했어. 어? 오래! 진짜? 야, 아까 진짜 아까 아까 고현정 목소리 나왔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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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체 누굴 믿고? 아 정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때는 무명으로 이제 간 건데 지금은 화려하게 이제 대우 받으면서 일본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 극단적인 느낌을 느끼겠어요. 사실 그때 고생을 좀 했거든요. 네. 왜냐면, 서럽고. 네. 그래서 전 그때 갔을 때 막 지하철 타고 다니고 막 그리고 뭐 방송 하나 하려면은 미리 사전에 가서 막 인사드리고 오디션 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있으면 뭐 스케줄 그냥 바로 잡히고 아. 공항에 나가면 차가 딱 나와 있고 아. 막 그래서 그 어떤 모든 게 이번에 가서 제가 되게 겸손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그때 내가 혼자 왔었을 땐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8명이 다 함께 있으니까 내가 가능해졌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갑자기 애들이 너무 막 소중해지고 아. 막 그래서 시오이가 늘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요. 평소에 우리가 되게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 되게 많이 감사하다고 늘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일본에서 닉네임 같은 건 없어요? 그쪽은 뭔가 이렇게 닉네임 뭐 흑진주 유리입니다 이런 거보다 뭐를 좋아하고 어. 뭐에 빠져 있는 수영입니다 이런 게 더 뭐예요? 수영은 뭐에 빠져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 좋아하는 수영입니다. 아 진짜요? 네, 되게 아. 그리고 뭐 패션 잡지 보는 걸 좋아하는 건 제시카입니다. 아 그러면 네. 그럼 각자 한번 좀 네. 다 본인이 소개를 해봐요. 문자를 했는데 답장을 안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유리입니다. 아 재밌다. 써니. 저는 푸딩과 젤리를 좋아하는 써니입니다. 기억이 남네요. 그리고 태연. 저는 시험을 싫어하는 태연입니다. 진짜 와닿는다. 자, 누나. 저는 귀신을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유나입니다. 저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마른 냄새. 마른 냄새. 건강식. 유리는? 문어빵 닭꼬야끼를 좋아하는 유리입니다. 여기 여자 98일째 술을 먹고 하루는 빼놓지 않고 술을 먹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길 뭐가 있을까? 길은 그 일본식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앞에 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길은 저요? 전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일본 가면 샴푸가 따로 필요 없는 길입니다. 아, 괜찮잖아요. 괜찮죠? 네. 약간 재팬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제가 개그했을 때 안 웃어주면은 싫어하는 온유입니다. 모든 사람을 싫어하겠군요. 그게 정 많이 만들면 안 돼요. 많이 드셨네요. 너무 예리하지 말고. 은혁은 은혁은? 간단하게 뭐. 안녕하세요. 야행성 MC 은혁입니다. KBS를 사랑하는 남자예요. MBC, SBS가 싫어요. 이거 꼭! 우리 엄마가 좋아해요, 대신. MBC랑 SBS는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아니, 저는 뭐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뭐 다 알고 있는데. 첫사랑과 결혼에 성공한 신동엽입니다. 아니 진짜죠? 아 그럼요. 예전에 80년대에 만났었어요? 양다리였어. 처음 알았다. 양다리였어. 제수 씨하고 80년대에 만났어. 양다리? 제수 씨 10살 때인데. 그 전에 이건 다 말소시키셨어요. 근데 놀이터에서 만났었어요. 아 놀이터에서? 이게 첫사랑이죠. 저 아저씨다. 아 맞아. 정글집에서. 그래 타고 막. 아 우리 효연. 예. 사실 뭐 소녀시대 각자의 역할인데 댄싱 머신 아니야. 아, 댄싱 머신. 소녀한테 항상 따라붙는 댄싱 머신. 예, 머신이죠, 머신. 돈 넣으면 이렇게 춤춰요, 뭐. 머신이 진짜. 돈 주면요? 얼마 전에 올랐어요, 300원으로. 아. 원래 얼마인데? 연습 때 100원이었는데. 아, 진짜요? 아, 근데 천하의 댄싱 머신도 뭐 춤추다가 실수할 때도 있죠, 간혹. 그럼 너무나 많죠. 뭐 제보에 의하면 유현 씨가
춤추다가 본인이 틀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계속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효금. 맨 마지막 엔딩 포즈예요. 네. 예를 들어 엔딩 포즈는 다 간격 같은 걸 맞춰서 중요하죠. 딱 구성을 해놔요. 네. 효연이가 조금 떨어져서 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눈치 안 채게 이렇게 위에 상체는 탁 멈춰있고 하체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아이솔레이션 될 줄 알았었던 거죠. 바스트만 잡힐 줄 알았는데 그게 슬샷이었던 거예요. 아~ 제가 여기 저기 서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클로즈업 되는 줄 알고 계속 끝났어. 야, 자석처럼. 이게 방송에 나간 거예요? 네. 이거 귀여운 실수로 보일 수 있죠. 근데 효연이는 뭐 술 먹고 서연이를 이렇게 귀여워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때린다면서요. 예. 이렇게 때리면 좋겠어요. 아, 이래요? 이래요? 이거? 우리 막내! 아, 진짜 귀여워하나 보네. 그래, 귀여워서 그럼 마냥 때리는 거 언니는 그렇죠? 정말 취중진담이에요. 취하면은 정말 뭐 언니한테 뭐 말한 비밀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사람들 만나서 예! 뭐 이러면서 막 말할 오늘 끝나고 회식! 이렇게 콩 찍고 귀엽다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딱밤을? 방까지 뛰어들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요? 손에서 기억을 못해요. 내가 미끼 때린 게 되잖아. 기억을 못해요. 네. 언니 이제 무서워서 잠궜잖아 방을. 근데 이제 성큼성큼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다시 누워서 안 돼, 나 일어나 있으면 맞을 것 같아. 누워서 자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자는 거 아니에요? 유나 형은 어때요, 주사가? 뭐 있나요, 저? 저는 약간 좀 거를 많이 못 먹. 예, 많이 마셔보지 않았는데 조금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미 우리가 봤을 때는 취했는데 진짜 안 취했어요, 진짜. 취했다고? 저는 잘 안 마셔요. 유리가 저렇게 얘기할 입장이니 유리도 그래요. 유리도 근데 약간 뭔가 발음이 약간 이상한데 그래서 아 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유나랑 유리랑 서로 둘이 아 찐다 아 찐다 아 찐다 다시 너랑 술 안 먹어줘. 어떻게 취하면 좀 바꾸겠다. 회식할 때나 저희끼리 아니면 숙소에서 맨날 그렇죠, 팬들이 샴페인이나 와인들 선물해줘요. 성년의 날 됐을 때 한 박스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걸 다 드셨어요? 아니요. 제가 좀 나눠드리고 사연이가 저희가 일본에서 게임을 하다가 그냥 요만큼 술 정말 요만큼 따라놓고 그 진 사람 마시는 거 하는데 사연이가 걸린 거예요. 근데 같이 게임을 해놓고 안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너 게임에 참여를 해놓고 졌으면서 마치지도 않냐고 울면서 왜? 너무 좋아서? 고마워요. 나안 마시겠다고 아 그래 그럼 너 안 마셔도 돼 이러고 빼놓고 약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아, 네 약간 좀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조용히 쓱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간 사이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눈을 아니 멘트를 했다고 멘트를 제가 스무 살
20살이 되고 나서 예? 생일이 지나고 나서 부모님께 술을 배웠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언니들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술을 꼭 마셔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 게임도 먹기 싫은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했어요. 먹을까 말까 해서. 근데 막 또 되게 억울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가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나의 선임되고 언니들하고 첫 술인데 그렇게 찔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말하라고 정하는 모였었는데 제가 분위기를 흐린 것 같아서 고민하면 되게 죄책감을 느꼈어요 제가. 억울했어. 그래서 되게 의리 있게 봤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또 효연이 생일이어서. 그럼 써니 사실 그런 질문 많이 받죠. 이렇게 인척 관계잖아요. 예. 회장님하고.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이 무슨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뭐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 한데 선희 앞에서는 이렇게 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그런 적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줄 몰랐었어요 멤버들도 그리고 그게 뭐 알아봤자 필요하지 않는 그렇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우연찮은 기회에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나 사실은 뭐 그래 이랬더니 애들이 아 진짜? 이러다 그래?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그렇게 막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았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받았으면 굉장히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써니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 사실 이래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대접을 받고 싶은데 대접을 안 해줘서 너무 서운해요. 그렇지. 나 라인 있다고 라인 나 만나인이야 만나인 만나인 이수만 씨 만나인이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같지 않고 그냥 제 앞에서 그냥 뭐 힘든 일 있으면 저도 같이 얘기하니까요. 그래요. 실제로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본인이. 가짜 대학생처럼 가짜 인척 있잖아요. 가짜 인척. 써니 씨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스태프분들이 현모양처 1위를 뽑으셨어요. 현모양처감. 아 진짜로요? 그냥 농사일이나 이런 걸 되게 잘해서 그렇게 뭐 농촌으로 간다면 현모양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아직 되게 많이 모자라고 현모양처라는 말은 좀 저 머리 색깔 그대로 이렇게 밤매고 재현 배우 같을 것 같아요. 재현 배우 옛날 중세대 얘기 중세대 얘기야. 아니 근데 다들 사실 현모양처감이긴 하지만 멤버들을 볼 때 아 이 멤버가 결혼하면 정말 좀 잘 살 것 같다. 내가 남자면 수영이? 네. 수영이가 의외로 네. 좀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그 결혼 생활을 되게 꿈꿔요. 미리 벌써 아기 용품 같은 게 이쁜 게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내가 진짜 아기가 있고 이러면 없어질지 몰라라고 생각해서 미리 사놓기도 하고. 진짜요? 네. 아, 그 정도예요? 아기 신발 뭐 이런 거 예쁜 거 사고. 귀엽지. 놀이공원 가서 막 스토어 들어와서 저희만 예쁜 머리띠 이런 거 샀어요. 그랬더니 커플 핸드폰 고리 사주는 거예요. 미리 자기는 주고 싶다고. 근데 그거 지금 한 몇 년째? 그게 언제적이니? 진짜 아직도 서른 속에 있어요. 그냥. 지금 한 4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수영 씨 만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선물이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준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듬뿍 줄 거예요. 와. 진짜 듬뿍 줄 거예요. 어디 계세요? 예. 마지막으로 예. 그냥 그 미래 배우자에게 배우자에게 짧게 예 영상 편지 고현정 톤으로 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아니죠? 호수 아저씨 진짜. 예. 야, 십몇 년 뒤에 배우자가 이걸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나 여기 있다! KBS,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KBS